졸려. 봐야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쌤이 또 운동을 또 꾸준히 하는 것 중에 이 달리기, 몸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달리기를 약간씩 하고, 너 진짜로 잘 뛰시는 분들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감히 뛴다라는 말을 좀 달립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하기는 하나, 아주 애기가 걸음마 하는 수준으로 오래 달리기를 좀 해, 러닝을 하긴 하는데 띄엄띄엄 잘하지도 못해. 관심은 있어. 몸 건강에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준비하거나 이런 학기중 관리를 준비를 할 때 느낌 어떤 건지, 부모님들도 이 비디오를 보실 때 그렇게 비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뉴스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또 글을 읽다가 막 번뜩 생각나면 노트를 막 적거든, 핸드폰에다가 비디오를 만들겠다 하는데, 쌍단 실장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비디오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디가 빵 넘어오면서 갑자기 확, 그래서 오늘 찍자 이렇게 된 거야. 그 내용을 얘기해 줄게. 근데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아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우리 학생들을 부모님들께서 도와야겠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나는 요거에만 집중을 하면은 3달, 6개월, 3달, 3달치만 보면서 앞을 나가면 된 거야, 이런 느낌적인 게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 시작해봅시다. 출발. 여러분들 마라톤이라는 종목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 42km를 뛰는데 혼자서 뛰면은 완주하기도 힘들지만 기록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대학 준비를 하는 데 있어, 단기 목표가 대학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단기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게 마라톤의 완주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페이스 조절을 잘하거나 컨디션 조절을 잘하거나 해서 나중에 폭발력을 보여줘야지 완주를 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메달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혼자 뛰면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어. 근데 페이스메이커가 드러는 맞잖아. 근데 도대체 그 역할이 뭘까를 한번 알아봤거든.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았어. 찾았더니 이래 생겼어요, 여러분. 구글에다가 마라톤 페이스메이커를 쳤더니 이렇게 나와. 경주에서 시작과 동시에 선두권으로 앞서 나가면 팀원의 페이스를 이끈다. 경기 초반에 페이스메이커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며 같은 국가나 팀의 선수들을 그를 기준으로 달리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야. 이때 선수들이, 여기서 학생 여러분이라고 상상을 하면 좋겠어, 경쟁자들의 속도에 신경을 쓰지 않고 페이스메이커 속도만 유념하며 달리게 되기 때문에 다른 선수의 견제나 경쟁으로 인한 긴장을 어느 정도 털고 페이스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자, 요런 맘이야. 학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만, 그러니까 옆집 놈이 뭘 하는지, 다른 애가 뭐 하는지, 학교에서 뭐 자랑질하는 놈이 있는지, 또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들끼리 옆에 집 애가 뭐를 하는지, 아빠들은 뭘 하는지, 뭐 어느 대학을 간 애가 있는데 걔는 무엇으로 간 것 같아서 우리 애들은 그게 요소가 없으니까 그걸 입히자든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페이스메이커의 속도만 유념을 해. 이 페이스메이커가 가는 가이드 속도만 따라가면서 가기만 하면은 끝에서 페이스메이커를 떼고 나중에 5km가 남았을 때, 10km 남았을 때에 이제 내신력을 뛰기만 하면 되는, 이게 알겠어? 페이스메이커는 거기까지 하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야. 같이 뛰어줘야 돼, 어느 구간에. 한 5km의 페이스메이커가 나가. 그럼 다른 또 페이스메이커가 올라. 그 다음 또 뛰어. 요런 식으로.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오로지 학생이 해야 되는 거 있잖아. 뭐 SAT 시험을 간다거나 ACT를 간다거나 학교 시험 과제를 잘 수행을 한다거나 학생이 오롯이 할 수 있는 그것만 집중을 하는 상황을 만들고, 나머지는 이 페이스를 메이킹 해주는 동료가 같이 이주를 해줘야 되는, 부모님 또는 우리 같은 선생님의 역할이 될 것 같아. 그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면 혼자서 페이스를 관리를 하고 옆에 있는 경쟁자들 눈에 자꾸 들어오거든, 산만해지거든, 그러면서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근데 딱 종목만 줄여서 관리를 하는, 우리가 하는 업무랑 참 비슷한 것 같아. 얼마 전에는 TV에서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하는 그 프로그램 뭐지? 뭐지기니? 거기서 옛날 가수 샤니 나왔어. 샤니 마라톤을 이벤트성으로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8.15 때 81.5km인가를 뛰었다. 말이 돼? 그냥 마라톤이 42km잖아. 그거에 거의 더블이야. 42km도 인간이 뛰기가 힘들어요. 아마추어가, 프로 선수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두 배의 양을 뛰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펀딩도 받고 그러면서 좋은 일에 쓰고 뭐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성공을 잘했어. 그런데 80km를 뛰잖아. 80km를 혼자서 못 뛰어. 이거 어떻게 달립니까, 이놈 시간? 제가 혼자 뛰는 건 아니고 8.15km 구간을 뛰어줄 페이서들을 10그룹을 또 모집을 해요. 그래서 5명씩
8.15km를 뛰어주고 빠지고 또 새로운 5명이 8.15km를 뛰고 예,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는데 구간별로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 그 다음에 다시 또 10km만 뛰는 페이스메이커 같이 뛰어준 거야 그러니까는 초인적인 힘으로 사람이 80km를 뛸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 공휴일에는 헬스장이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건너뛰어야지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새해부터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뭔가 이게 루틴이 끊기고 항상 뭔가를 이루려면 어떻게 consistency 연결성 꾸준함이 중요한데 아 기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 또 되게 춥네 밖에 나와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 단지를 뛰는데 사람을 한 명도 아직 본 적이 없어 담배 핀 날씨 한 명 빼고 어쨌든 한 바퀴만 더 뛰면 돼 출발 자 그리고 장애인 마라톤에서 가이드 러너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 러너가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근데 마라톤을 다 뛴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가이드 러너는 일반인이야 비장애인이 같이 가이드로서 뛰어주는 거야 근데 넘어질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또 일어나서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1000m를 질주하고 2분 쉬고 다시 1000m를 달리고 2분 쉬고 이러면서 계속 관리를 그러면서 이들이 달리는 속도 최대 20km, 1km를 달리는데 3분밖에 안 걸리는 속도 이게 전력 질주다 이거는 진짜 진짜 빨리 뛰는 거야 내가 1km를 뛰는데 6분 45초 날씨 좋은데 오르막이 없으면 웬만하면 7분대가 넘어가 좀 뛰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잘 뛰시는 분들 당연히 4분에 뛰는 거 알아 난 7분에 되더라고 여기는 3분에 뛰는 거니까 이건 완전 진짜 잘 뛰는 거다 여러분 근데 가이드러너가 있는 거야 같이 팔을 잡고 시각장애인인데 같이 가는 그런 느낌 이게 가이드러너도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한국대 출신이야 미국 입시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 이런 분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아이의 9학년 때 10학년 때를 같이 만들어갈 또 학생 여러분들도 정보가 없어 학교가 좀 작아 그런 거 트레이닝을 잘 안 해줘 나만 좀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져 있는 근데 내가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아 뭔가가 이렇게 덜커덕덜커덕 앞으로 안 나가 요런 거일 때 가이드 러너가 탁 와서 같이 잡고서 좀 앞으로 나가주고 조금 쉬어야 될 땐 다시 2분 쉬고 또 전력 질주 요런 느낌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랑 비슷하지 않냐 요런 느낌도 좀 있었어 여러분들 혼자 뛰는 거는 불가능해 그거는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프로들도 올림픽에 나오는 마라톤 러너들도 혼자 뛰는 사람은 없어 페이스메이커가 항상 있어 어마무시하게 아까 무슨 우리 저기서 가이드러너 얘기하다 나왔지만 1km를 3분에 뛴다는 건 전력질주거든 여러분들 한번 해봐 1km를 3분에 뛰 진짜 열나 뛰는 거야 그거는 거의 최고 속도로 뛰는 걸 거야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절대로 혼자서 트레이닝은 못해 혼자서 전력질주를 다 했다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언제나 이 잘된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어시스트를 받는다 어시스트가 있어야 잡생각이 안 들르고 집중도 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등록을 하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Ask for help 부모님들께 가이드러너가 돼주세요 페이스메이커가 돼주세요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가 있으면 페이스메이커로서 딱 그 기준치가 생기잖아 그런 식으로 You need a lot of pacemakers around you 내 주변에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페이스메이커들로 꾸려서 이 긴 여정에 올림픽 마라톤 같은 완주 이 40km 이상을 여러분들이 꼭 좋은 페이스로 완주를 할 수 있길 바란다 와, 또 새해가 돼서 선생님은 everyday 뛰기로 나 자신과의 약속을 했거든 작 13일은 지났어 세 번은 뛰었어 일단 이미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디오에다가 내가 뛰는 모습을 매일마다 촬영을 해서 매일마다 올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과의 약속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나도 이걸 찍어서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괜히 또 이게 자료가 영상미가 영상이 있어야 되니까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꾸 가서 뛰게 되면서 나도 나의 자신과의 약속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나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또 이런 비디오를 만들려고 내가 또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니 행복한 새해가 되시면서 여러분들 새해 출발 강하게 해라 새 학기 시작할 땐 언제나 세게 시작을 해야지 마음이 편한 거야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 학생 여러분 바이바이